안녕하십니까. 대림묘목농원 남아빠 김정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림묘목농원 나무의 전설 신척팀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 유튜브를 보고 공개 면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면접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나무의 최고의 전문가인 나무아빠 저죠. 최고의 전문가죠. 네, 저는 22살 때부터 이 농사를 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 최연소 신지식 농업인. 남은 쪽으로요, 그죠? 예? 네, 우리 국가에서 신지식 농업인을 됐죠. 그래서 일로 오세요. 저희 손님들이 계셔갖고. 유튜브에서 우리가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합니다. 대림묘목농원이 가족이 되실 분은 대림묘목농으로 오세요. 최고의 나무 전문가 신지식 농업인 271호 나무아빠죠. 나무아빠 대 나무에 대해서 배우실 분은 대림묘목농원으로 직원으로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 됩니다. 여자분도 상관없고 남자분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젊은 농업인을 찾고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 네. 어떻게 되지? 35 아래로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숙소는 있습니다. 숙소는 있고요. 아프신 데가? 없으셔야 됩니다. 좀 신체 건강하신 분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현장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 일, 뭐 사무실 일 뭐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직원이 되신 분들은 1년차가 되면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해외 연수를 농업 각국의 농업을 배우러 가게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네덜란드에 친구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도 친구들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도 친구들이 많죠?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림묘목농원에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놀러 온다는 분위기로 오시는 분들은 사절합니다. 박씨에 일을 하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남아빠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닥을 알아야 위를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처럼 바닥부터 열심히 일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무업이나 이런 식물업이나 식물에 대한 거를 배우시려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바닥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내 거로 써먹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 거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일해야지 내게 되지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누구게 돼요? 남의 것이 되죠.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공개 모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나무업계 최고의 전문가인답게 최고의 제자를 육성해가는 이런 일을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하다 보면 제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흘러서 2, 3년 배우신 분들은 저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 팀장님 처음에 고등학교 몇 살 때 왔죠? 19살 때요. 19살 때 하면서 왜 있지? 그만둬야지 했다가 네. 제가 딱 그랬죠. 해병대를 갔다 오라고. 왜? 저의 대를 이어서 해병대를 갔다 와서 나무의 전문가가 되자고. 그래서 갔다 왔죠. 갔다 왔습니다. 다시 와서 열심히 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무 양성학교입니다. 맞습니다. 네, 식물 나무 양성학교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신조가 뭐가 있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꿈에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배워야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일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하면서 뭐를 했냐면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배우실 분들은 처음에 오셔서 이런 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싫어요 나 여기 이제 못하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생에서는 한 바퀴 정도는 돌아가 봐야지 맞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구가 없으신 분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일로 메일 여기 밑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한번 저는 사생활이 없기 때문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설명란에도 띄워놓을 테니까 제가 요즘 자주 띄우는데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셔도 돼요. 밤 12시여도 상관없습니다. 연락을 주셔서 대림묘목농원 공개 모집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성분들은 10분, 여성분들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모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조금 한가해졌어요. 이때부터 차근차근 배워져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쁠 때 오시면 정신없죠? 예, 정신없습니다. 네, 조금 한가해졌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이 아닌 일을 배우고 싶다. 일당은 없습니다. 근데 뭐를 줘요? 밥은 줍니다. 배우러 오실 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직원으로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도 오시는 건 좋지만 단기간 배우러 오실 분은
현장 실습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장 실습을 일주일이든 2주든 열흘이든 오실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환영입니다. 일단은 직원 하실 분, 가족 되실 분, 두 번째 단기간으로 노하우로 배우실 분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니까 연락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예, 연락이 벌써 오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 오실 분들은 뭐 친구분들하고 같이 오시면 뭐 숙소를 별도로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식사는? 제공됩니다. 제공됩니다. 일당은? 안 드립니다. 네. 배움에는 단가가 없습니다. 네. 잘하시면 제가 뭘로 드리겠어요? 나무로. 나무로 드릴 겁니다. 돈으로 주는 거는 그때 뿐이지만 나무로 주면 평생 갈 수 있는 이런 재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무로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대림묘목농원의 가족이 되실 분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